영상 편집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막 넣는 건데요. 이 자막 넣기를 클릭 한 번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봄TV 장혜영입니다. 영상 편집을 할때 제일 어려운 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자막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자막을 넣어야지만 사실은 전달력도 더 좋아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냥 자막이 나오면은 자막만 보면서 영상과 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막을 넣어서 업로딩 하는 게 훨씬 더 구독자 수를 모으기도 쉽고 시청 시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을, 지금 하는 말들을 다 밑으로 자막을 넣기에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브루라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어를 다 인식을 해서 영상의 싱크에 맞춰서 제가 하는 말들을 자막 작업을 해주는데 꽤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사실 몇 개만 수정을 하면은 별로 손댈 게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좀 띄엄띄엄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편집할 수 있는, 영상 자체를 편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랑 연동을 시켜서 다시 편집을 할수 있게도 만들어져 있어서 동영상 편집 시간을 아주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자막 작업을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같이 해보실게요. 자, 먼저 브루를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요. 크롬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에 VREW, 네, 브루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브루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을 하시면 되세요. 저는 다운로드 받아 놨고요. 자, 브루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금 위에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설정에서 보는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프리뷰 위치 설정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위쪽에 고정하기를 해서 이렇게 위쪽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갖다 놓고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키우면은 커지고 이렇게 작게 하면은 작아지고요. 그리고 왼쪽에 고정을 하면 이렇게 왼쪽에 나타나고 오른쪽에 고정하기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저는 위쪽에 고정하기를 하고요. 언어 설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로 들어가셔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가져오시면 되세요. 업로드 시키려고 제가 편집을 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동영상 파일 언어를 선택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분석 가능한 언어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에 선택을 하시고 확인.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문장 추출을 의뢰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음성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는 컷 편집을 다 해놓고 배경음악까지 깔아놓은 상태라서 배경음악이 들어있을 때 음성을 얼마나 추출을 잘 해낼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5% 됐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네, 금방 95%까지 진행이 됐고 99%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분석이 완료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제 말들을 얘가 알아서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 오디오라고 돼 있고 밑에 쪽에 보면 자막이라고 돼 있고 왼쪽에 보면은 썸네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정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위에 보시면 요 문구, 브루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사하긴 하지만 제 영상에 나오는 거는 원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자막 있는 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란색 바가 생기는데 여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X 표시가 나와요. X 표시 해주면 자, 없어지고요.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누르시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탁기에 세탁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은
100% 얘가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제 말이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 교육생들한테 활용을 하게 했는데요. 특히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사투리를 얘가 분석해내기에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갖다 놓고 플레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탁기에 세탁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세탁조는 자, 여기에서 세탁기에 이렇게 수정하고 싶은 거는 자막에서 수정을 하시면은 바로 수정이 됩니다. 수정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물음표라든가 이렇게 점점점점 하는 거는 소리가 없는 구간, 음성 인식이 되지 않는 그런 구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이게 다 듣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아니까 이렇게 고쳐주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되돌리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되돌리기. 그리고 컷 편집까지도 가능한데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 클립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붙이고 싶다 그러면 백스페이스 바를 누르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자막을 수정을 했습니다. 편집 화면에서 수정하는 그 노가다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고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무음 구간 줄이기도 있어요. 여기 무음 구간을 보시면은 이렇게 최장 길이 7.6초를 0.0초로 조정하기도 있는데, 저는 이게 편집을 다 해갖고 온 거라서 이렇게 이제 무음 구간 줄이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편집을 안 한 상태, 컷 편집을 안 한 상태에서는 이 무음 구간 줄이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자막 스타일을 고치실 수도 있어요. 자막에 지금 노토센스 채인데 다른 채로 한번 배달의 민족 주화 채로 바꿔보고요. 크기는 125 정도, 글자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림자로 해놓고, 그림자 색깔도 색깔을 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 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투명도 조정을 하고 글자의 위치도 이렇게 위아래, 아래쪽으로도 좀 가도 되고요. 위쪽으로도 갈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길어가지고 두 줄이 되는 거는 없는지, 여기 두 줄이 되네요. 한 칸을 띄워야 되겠어요. 여기다 커서를 놓고 엔터. 여기도 띄워주고, 여기도 한 칸 더 띄워주고. 이렇게 저는 수정을 다 한 상태고요. 자, 여기 보시면 파일에서 프로젝트로 저장하기를 하면 또 다음에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내보내가지고 이것을 다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바로 업로딩을 시킬 수 있도록 MP4 파일로 내보낼 겁니다. 영상으로 내보내기 클릭하시고 전체 클립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풀 HD 1920x1080으로 하시고 고화질 권장으로 해서 내보내기, 그리고 저장. 그럼 오른쪽 이쪽에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잠시 기다리시면은 영상이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이 다 됐네요. 통돌이 세탁기 세탁조 청소하기 익스포티드 MP4로 내보내기를 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폴더 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영상으로 추출이 됐고요. 잘 됐는지 한번 볼게요. 시니어 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탁기에 세탁조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브루로아는 자막 넣는 프로그램 어떠셨나요? 이제 자막 넣을 때, 영상을 만들 때 자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니어들의 스마트한 소통 채널 시니어봄TV.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